최대한 3개월은 퇴원 정신 출장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황 실장님께서는 세계 해운 변화와 한국 해운 발전 전략을 주제로 좋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황 실장님을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변화,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어떤 지형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해운물류 산업이 항만 산업이 더 잘 되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어떤 주력이 되어야 될 부분이 이제 그 해운 기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해운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있고, 이제 세계 뭐 5위에 있는 또는 어떤 뭐 10위권 안에 있는 선사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수위에 있는 선사들이 우리나라 선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뭐 대응을 좀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는데,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이제 그 기업 경영 전략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정책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는데,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외국 선사들이 이제 육성을 하고 지금 세계 1위로 가고 있는 또 일본의 어떤 뭐 NIK 컨테이너 쪽에 있는 머스크 이런 선사들이 그럼 정책적 지원만을 통해서 갔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들고, 근데 우선적으로는 어떤 기업 내부적인 역량이 좀 어떤 바뀌어야 되지 않나,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계 해운 여건 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운 변화를 그냥 수요와 공급적인 요인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 건실하게 이렇게 그 물동량이라든지 경제 GDP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는 이제 공급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공급 가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급 가잉 시대에서 그러면은 우리 해운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수요 측의 요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 측 요인은 경제, 각국 경제, 뭐 무역 동향, 산업 동향, 소비자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측은 이제 뭐 선박이 조선과 우리 기업 간의 해운 기업의 전략이 어떻게 갈 건가, 공통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기상, 환율, 금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뭐 주로 수요 측 부분에서도 많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요 측 변화는 이제 뭐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구조가 이제 정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어떤 그 고도 성장, 그 중국도 이미 7% 성장이 깨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3 내지 4%, 한국도 이제 3% 이상의 성장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 향후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암울함,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불행한 유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경제가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성장도 없고, 또 수급을 놓고 본다라면은 그 절대 이제 해운이 그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침체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량이 이제 증가세가 당연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2009년도에 이제 교육량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 그다음 특히 중국도 이제 교육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계 무역하고 해운이 일반적인 어떤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2009년이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물동량이 줄어들었던 처음,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렇던 첫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세계 무역과 이제 해상 물동량이 이렇게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대를 이제 가지고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품 교역하고 이제 해상 물동량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보는데, 세계 어떤 그 상품 어떤 교역량, 해상 물동량, 그다음에 GDP, OECD의 산업 생산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이제 선복량입니다. 상품 교역은 이 해상 물동량인데, 이거를 이제 선복량이 더 넘어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낙관적인 생각들이
그동안에 해운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해운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 이제 물동량도 가장 많고 가장 먼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해운이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그 해운의 성장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배가 없는 어떤 선사, MVOCC에 이제 계속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해운 쪽, 해운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망하고, MVOCC들은 계속 망하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시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덩치가 너무 커서 이제 변화에 움직이지 못하는 공룡 같은 형태가 되고, 이제 그 배가 없는 어떤 그런 페덱스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살아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해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해상 운송과 그 육상 운송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해운 기업들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워딩, 트럭킹 뭐 이런 것들이 철도가 쭉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갈수록 이제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글로벌 메가 시핑 캐리어가 전체 영역을 다 하는, 그래서 이제 포트 투 포트에서 도어 투 도어로 가면서 이제 해운 기업의 역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운 측면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해운 기업들이 전체 물류에서 그럼 이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그 배를 가진 어떤 선사보다 배를 가지 않는 포딩이나 물류회사가 훨씬 더 지금 파워풀하고 그 시장관계에서 가부 위치에 있는 게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운 기업들이 이제 이것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해상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인데, 지금 보는, 이 그림은 앞에 왔던 그림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입니다. 그 세계 무역의 단위당 해상 물동량은 그 완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실어 나갈 수 있는 물량 자체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천불의 물량과 지금의 천불의 물량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무역도 많아지는데 어쨌든 그 무역액 단위나 물동량은 감소하고 있고, 톤마일도 어떤 조금씩 줄어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 과거 경험을 가지고 이제 GDP가 1% 변하면 해상 물동량이 1억 톤 정도 이렇게 뭐 5,300억 톤 마일을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톤 마일 증가세가 과거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동량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국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산업 생산 지수 이런 것도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수출도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고요. 특히 그 중국이 이제 더 변화되는 것은 이제 과거와 같은 그 원자재 수입량보다 오히려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어떤 소비지로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는 물량만큼 중국도 이제 그 상품을 수입을 합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은 이제 그 철광석, 석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은 중국은 그런 것들은 자체 생산 또는 이제 수입을 줄이고 오히려 컨테이너화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뭐 방향이 좀 안 맞아서 그런지. 하여간 그 중국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에 지금 현재 이르러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국도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중국 시장을 보고 벌크 또는 어떤 그 케미칼을 그 운항했던 선사들의 전략은 상당히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로 갈 거냐면, 컨테이너의 또 경쟁력도 우리가 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유의를 좀 해야 된다. 제가 글로 갈까요? 그냥. 이거 뭐. 아, 예. 그 중국의 수입 화물, 주요 화물 수입 물동량이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원유라든지 철광석, 석탄 뭐 여러 가지 이제 벌크 화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광석 빼고는 대부분 답보 상태나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떤 충격적인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다음 예.
그 한중 간의 컨테이너 물동량도 이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시장에 있어서 이제 뭐 좀 특수한 시장으로 좀 상호 선박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어떤 그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품목이 다변화되면서 한국 어존, 미국, 일본 어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과거에 우리가 해운이 차이나 이펙트 때문에 이제 성장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저는 이제 차이나 쇼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중국 시장이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철광석 세계 1위 컨테이너 최대 수출국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입량 석탄 최고 세계 1위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 변화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선대 어떤 확보라든지 그 루트를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공급 측면에 이제 상승되는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2005년까지는 뭐 그런 대로 또는 95년까지 비슷했는데 2010년, 13년 이런 걸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음요. 이러다 보니까 해상 운임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과거로부터 쭉 본다라면 지금 이제 800 정도 이하 되는 이런 것들은 과거 15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해운 기업들이 그 블랙이븐 포인트를 BDI를 2000으로 잡다가 그 이후에는 1200으로 잡다가 지금 1200 이하로 잡아서 이제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세계 해운이 이제 그 공급 과잉 상태에서 어떤 그 빚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저는 어떤 제2의 어떤 구조조정기라고 세계적인 구조조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그 김성준 박사가 번역한 세계 해운사 이런 책에도 보면은 그 선박량이 줄어들었던 때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선박량은 줄어든 적이 없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뭐 오너가 망하든 오너가 바뀌든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 선박량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특히 언제 더 늘어나느냐 하면 선박량은 불황기 때 훨씬 더 선박이 많이 늘어난다.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선박, 성능 좋은 선박, 기름 덜 먹는 선박, 더 빠른 선박, 더 많이 싣는 선박을 언제 개발하느냐? 전부 다 불황기에 개발했다. 지금 현재 그 친환경 선박, 트리플 E 선박 이런 것들도 지금 2008년 이후에 이제 막 쏟아지는 오는 것들이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구조조정을 또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흔히 이야기하는 똥배는 다 이제 후진국으로 개도국으로 다합니다. 그때 또 누가 사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샀었고 해운 합리화 때도 우리나라가 일본 배를 엄청 샀더라고요. 그 전해. 그 다음 지금 또 그 2007년, 3년부터 7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또 중고선을 엄청 삽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는데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지금 현재는 뭐 정말 그 약육 강식의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해운 세계 5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요. 이제 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이거 보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한진이 9위로 다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더북을 본다라면은 이제 MOL 밑으로까지 이제 한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상선도 그 계속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8위죠. 18위 여기에서 좀 보면은 이거는 뭐 유지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그런데 계속 순위가 밀리는 한때 그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세계 4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요. 근데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양 두 개 선사는 계속 순위가 밀리는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그 중견 선사가 이제 순위가 올라가면서 그걸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원양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벌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주요 현황은 잘 아시는 유동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 보증기구도 이제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그런 좀 불만이 많은 것 같고 톤세제도 제주특구 지금 일몰제 5년 1년 연장을 했는데 그 우리는 이제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정한 상태로 가서는 해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투염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은 에코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그 지금 현재 외양해운업계 경영상 이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매년 어떤 적자가 그 2조에서 2.5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 하면 한 10조 이상 넘어 확 가버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쭉 보면 이자 손익이 매년 1조 이상이에요.
영업 손실은 오히려 흑자가 나는 때도 있는데 이자 손실이 난다라는 거. 이자 손실은 뭐냐면은 배를 샀는데 그 이자 비용 내면서 계속 적자가 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소를 못하면은 저는 그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한국 회원업이 이제 뭐 어려운데 이 시장 수급의 이유는 전 세계적인 공통이라고 한국적인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우리는 해상 운송 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운임이 떨어지면 무조건 적자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른 데는 심지어 그 유통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터미널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려울 때 돈 잘 되는 거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적자 때는 계속 운임 떨어지는 것 같고 적자 변하고 좀 올라와서 괜찮다 싶으면은 조금 사다가 적자 되면 또 잘 되는 거 팔고 막 그런 식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용 관리 요소 부분도 좀 있는데 그 앞부분 좀 예. 그 우리가 금융 비용이 상당히 높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1000억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자가 5%가 넘고 지금 패스트 트랙 가면은 7%, 8%, 10%까지 가는데 1000억에 10%면 100억을 그 하는데 외국 선사 일본, 미국 그거는 제로 금리에서 1,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억 이자 낸다라고 하면 거기는 그 10억을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류, 우리나라 이제 그 부산항 그 싱가포르보다 기름 비싸죠. 그다음에 선원 임금 비싼 이런 상태에서 비용 관리 요소 부분에 비싸다는 거. 그다음에 확보 타이밍 문제 조금 있는데 이거는 뭐 선주들의 문제일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사의 배타적 경력, 협력과 신뢰 수준이 좀 낮고 지원 세력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요. 이건데 그 2003년부터 2006년, 7년까지 이제 그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 가격이 이제 그 요 쭉 올라가고 신조 가격이 쭉 올라가죠. 이 시장이 이제 2007년이 피크인데 이 밑에 막대 그래프가 이제 그 선박을 확보한 양입니다. 빨간 거 한국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제 독일은 푸른색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성과가 높을 때 배를 안 사요, 독일은. 근데 우리는 성과가 높아도 계속 삽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물론 우리가 돈이 있을 때만 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1985년에 나온 한국 해운업 자초의 내막이라고 하는 조갑재 기자가 쓴 그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네이버 치면 탁 나오는데 정말 거기도 우리 그 해운 합리화 전 때 성과가 엄청 올라가는데 한 5배 이상씩 이렇게 주고 사요. 선주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고 삽니다.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 다 이제 그 이제 빚잔치하고 은행에서 물리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놓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 선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정말 국내에서 선박을 살 수 있는 금융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좋을 때 수입이 늘어난 그때만 돈을 그 배를 살 수 있었다. 그 두 가지인데 어느 거라고 판단해야 될 건가는 좀 더 확인을 하고 과거 사실 85년 이전에 그걸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똑같은 상황이라서 좀 그 좀 그냥 그대로 봐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 이게 좀 이상한 데로 갔는데 하나 그다음 거요. 예, 거기 금융 조건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금융이 어느 정도 불리한지 하는 것들은 뭐 여러 번 통해서 이야기 좀 됐을 거니까 그 예, 다음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해운을 위한 금융 제도는 없습니다. 다 그 조선을 위한 금융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30척을 사는데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박 수출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사가 선박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융 전체에게 5%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선박을 조선소에 주면은 그게 이제 머스크가 사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돈이 있냐? 그 제도가 있냐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책 당국에서 뭐라 하냐면은 아니 그럼 너도 그러면 저 중국 그 수출입은행 가서 사라고 이야기해요. 중국 수출입은행 얘기 이용하라는데 중국 수출입은행은 정말 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그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정책 금융의 역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대응 방안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그 해운 시장 개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그 선박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 시장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정말 선주들이 그 뭐 연대를 해서 하던데 어쨌든 배를 줄이지 않고는 지금 될 수 없다. 슬로스 팀밍도 한계에 도달했고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운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 한일항로, 한중항로는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제한된, 시장 진입이 제한된 항로라서 지금 가격 보장이 유지되고 있는 항만이고 그 루트고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 원양선사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 선사들이 덤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서 내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그거하고 그 뭡니까? 카드에 그 폭하고 똑같은 거죠. 레이스를 선주가 계속 그 1등이 이제 그 뭐 1000불 2000불 받고 또 2000불 넣어야 되는데 넣을 돈이 없으면 중간에 죽거나 망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통제할 기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어느 분야 인근가라 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돈 버는 그 LNG 분야, 터미널 분야 이제 지금 원양 선사들이 다 팔아버리고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 어떤 사업을 유지할 건가, 돈이 되는 걸 해도 돈이 되는 걸 유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선박 갖고 계속 할 필요는 없는데 비경제선은 바꿔야 됩니다. 돈이 적자가 나는 어떤 그 비경제선은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떤 선박 그 기름 덜 먹고 수익 나는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역량은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그 몇 가지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비용 절감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 운임으로 돈 버는 시즌은 갔다라는 거죠. 이제 그 2만까지 올라가다 지금 이제 운임으로 돈 버는 시즌을 갔다. 그러면 이제 원가를 깎아 먹는 그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건 한계에 또 다다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얼마 전에 누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선박을 잘못 샀다라고 하는 거, 돈을 많이 벌었을 때 2008년도에 엄청 7년 8년에 엄청 샀어요. 만 TEU 때 보면은 선가가 이제 그 150만 불 이렇게 합니다. 그 1500억 정도 이렇게 할 때 TU당 15,000불 이렇게 하는데 그게 2013년에 가면은 성과가 이제 그 3분의 1로 툭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 경쟁사들은 이때 선박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돈이 없어 선박을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가 베이스에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이제 37% 40% 떨어지는데 우리는 다 이때 샀고 그쪽에서는 다 이때 사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타이밍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 이제 유가 부분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가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슬로스 팀 외에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름을 덜 먹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저비용 고효율 선박을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이제 결국 선박 금융하고 결합을 해서 하자라는 것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기술을 우리가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다각화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 다각화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해상 운송만 하니까 운임 떨어지면은 계속 적자를 보는데, 그럼 해상 운임이 떨어진 시기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가져야 해운업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라고 이렇게 해외에서는 보니까 석유 가스 탐사, IT, 항공, 슈퍼마켓, 해양 플랜트, 자원 개발 이런 분야도 그 얼마 전에 그 오영숙 교수가 우리 연구소 와서 발표를 했지만 일본 선사들이 과거에는 컨테이너로 가고 그다음에 어떤 종합 물류로 가자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일본의 어떤 해운 3사는 그 종합 물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해양 산업 전반으로 확산을 하자라고 하는, 해운업에 몰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다 팔아버리고 오히려 해운업에 몰빵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게 문제가 되는다라는 것. 다음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이제 해운시장 변동력 대응을 하기 위해서 S&P를 좀 하자, 선박 매매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저는 상당히 그 충격적이었는데, 그 해운은 운이 선박 화물을 수송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게 본업인데, 실제 2차 대전 이후에 선주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번 거는 해상 운송 운임이 아니라 선박 매매 차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S&P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다음요. 그 못하는 이유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고, 우리는 브로커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좋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브로커 그 중개 브로커 되든 매매 브로커 되든 조금 되면은 따로 나가서 그냥 개인업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행태가 아니라 좀 더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그 해운이
근데 화물 운송 비즈니스가 이쪽이라고 한다면 선박 확보해서 화물 확보하고 운임을 이제 벌고 이걸 다시 이제 선박 재투자를 하는 이런 식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하나 있는데 선박 확보하고 선박 매각 매매해서 이 수입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이거 선박 에스플레이를 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다음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P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런 어떤 전략들이 좀 뭐 필요하다. 법도 만들고 전문 인력, 선박 금융 여건, 그 여건도 만들고 이제 이런 개선 환경도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맞춤 서비스 이야기하는데 고객 서비스, 맞춤 서비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예를 자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그 이제 당진항 하륙발전소에 그 13만 톤 밖에 선박이 드래프트가 안 돼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철강석은 많이 싣고 오는 게 원가를 운이 확 떨어뜨리는 건데 13만 톤 갖고는 안 되니까 17만 톤 이상으로 좀 늘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전에서 국제 입찰을 붙이고 일본 NIK가 들어옵니다. 근데 13만 톤이 아니라 17만 톤을 집어넣어 선박이 들어온다고. 근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드래프트가 낮은 선박을 개발해서 집어넣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운이 훅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는 그거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빈나만 했습니다. 그 국적 화물을 왜 외국 선사에 뭐 국부 유출을 시키냐라고 막 비난을 했죠. 근데 그거는 선사, 그 화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운임을 낮춰야 되는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것들이죠. 그거는 너는 어차피 13만 톤 넣을 수밖에 없고 다른 선박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걸 갖고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국내 파일로트 뭐 도움 좀 받아가지고 드래프트 정말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저선 집어넣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전 뉴스에 보면은 물류비 절감 핵심 사례로 그 우수상을 받아요. 그쪽에서. 근데 그걸 해운에서 아무도 못 해줬거든.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제 맞춤형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스코가 물류비가 2조가 넘어요. 어마는 회사 매출보다 넘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포스코가 그 국내 해운시장 들어오지 말하는 이야기만 하지 그에 대한 해결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물류하는 캐리어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보고 즐긴다라는 거예요. 보고 즐기면서 이제 선사들이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그 당면 유동성 문제 심각한데 앞에서 이자 이야기 여러 개 이야기를 했는데 당면 유동성 문제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이 한 10% 정도 이자가 되는데 제가 아파트를 빌려도 3% 내지 4% 뭐 돈을 빌리는데 한진이 회원이 7%, 8%, 9%짜리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어디 게임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자율을 지금 현재 시장금리 정도로 낮춰주고 그래야 금융도 살고 회운도 살고 그다음에 원금을 지금 현재 갚아라 못 갚아요. 그건 같이 다 빠지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없다. 그래서 3년 이상 유예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은행하고 금융위하고 이렇게 서로 눈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더 위선에서 사실은 누가 오더를 좀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금 상환해주면 누가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저는 국내에 일본하고 일본이 한 9억 톤 넘는 물량이 있고 우리가 8억 톤 이상 되는 물량이 있는데 실제 수송하는 선박량은 우리 일본보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1수준인데 그거 왜 그러냐. 우리 물량을 다 외국 선사가 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어떤 화물을 좀 더 적질 20%만 올리더라도 1억 8억 톤 추가 화물이 생깁니다. 이걸 갖고 충분히 저는 그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도 돈이 좀 필요. 이거는 이제 당면한 금융이 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선박을 좀 그 바꿔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그다음 중장기 대응 제가 이제 5년 장기 발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좀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생계 유지형 해운 또는 해운 부대 사업이 아니라 그 고용 창출을 하고 그다음 국부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 기여도가 높은 그런 그 중대형 선사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그 넘어지는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잘 달리는 기업에 좀 지원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해운도 이제 그 해운업 어려워진 이후에 도와달라고 이제 해양부 넘어서서 기재부나 금융위 가면은 굉장히 냉랭합니다. 해운이 무슨 그 국가 기관 산업이냐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여요. 해운이 그 국적 선사 없어도 해외 선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국내 무역
수출이 화물 수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해운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 해운이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만들어내고 하면은 정부 지원들이 좀 많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벌크 선사, 컨테이너 선사, 연근의 선사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적어놨는데 벌크는 이제 해운 조선 철강 금융 지금 다 어려운데 이게 그 뭐 시핑 시필딩 스틸 이제 3에서 한국에 지금 골치 아픈 3에서랍니다. 옛날에는 잘 나가는 3에서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 건가 살릴 건가 이거는 금융하고 결합해서 종합 대책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원양 컨테이너 선사는 벌크는 선박 확보를 필요한 금융을 그 하주가 개런티를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데 컨테이너는 장기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 금융을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한진 현대를 좀 보고 삼성전자나 LG에서 너 컨테이너도 좀 적합 보증 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해양부하고 산자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근의 선사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그 항만의 실제적 물량을 가져오는 것들이 원양 그 연근의 선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새롭게 생각을 하고 그 부산항에서 이제 어떤 그 전용 선사 이런 것들도 좀 우선적으로 마련해 둬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라고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네.